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태어난 아들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 독자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아브라함은 맞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신부를 찾는데 창세기 24장 전체는 아브라함의 신부를 찾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한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를 찾는 사건을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약 39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이고 신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세를 일기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부를 찾아오라는 이 사건은 복음적으로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는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그리스도께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창세기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이 늙은 종의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단히 나이가 많아서 몸이 기력이 다 힘이 빠져버린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늙은 종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너는 만나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가장 큰 대사라고 할 수 있는 독자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일을 종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장정을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키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습시킨다는 것은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 가면 장정의 기준은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가 기준입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그 집에 많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 사람은 한 집에 318명의 일꾼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서 정예군들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318명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머리가 좋고 건장한 사람들,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제쳐두고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집안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어떤 거리냐면 창세기 24장 10절에 보게 되면 약 열흘 길입니다. 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빨리 가도 열흘 길을 걸어가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 이곳을 늙은 종이 기력이 쇠했습니다. 가다가 죽을지 모릅니다. 지열이 40도 이상 달아오르는 이 사막을 가로질른다는 것은 열흘 동안 머나먼 여행입니다. 자동차로 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낙타님의 약대, 나귀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늙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이 늙은 종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 낳기 전까지는 창세기 15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 무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임을 했길래 대재벌인 당시에 318명
한 국가의 원수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318명의 사람을 그 대통령궁이나 왕궁에 한 왕 한 사람을 시중들기 위해서 부리는 사람들이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한테 다 주고 싶었습니다. 상속권을 다 물려주고 싶을 만큼 이 늙은 종을 좋아했고 아브라함은 신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대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내 신부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늙은 종이 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집안에 318명의 혈기 왕성한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이 늙은 종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긴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평생을 이 늙은 종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평생을 이 사람은 이 늙은 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 집안의 운명을 가르는 이 가장 중대한 이 일을 맡길 때 아브라함이 볼 때는 늙은 종이 이 사람이 찾아서 오는 신부는 자기가 찾는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인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고 종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고 종이 보는 눈이나 아브라함 주인이 보는 눈이나 똑같이 보았습니다. 가장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덧없이 지나갑니다. 한 해를 결산해 봤더니 내 신앙에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잠시 잠깐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해서 그것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11조 몇 번 드렸다고 하나님을 축복주하지 않습니다. 교회 몇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 해서 하나님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오늘 늙은 종은 평생을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마. 그것이 뭘 말입니까? 원한 대로 구하는 자에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믿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가 믿을 사람이 못 돼. 우린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게 해주어라. 내가 너를 믿는다면 나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도 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굽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광야로 하나님 불러내셨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주시고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빠른 길로 가면 15일 길입니다. 근데 40년 걸렸습니다. 왜 40년 걸렸을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고생시키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그거 잊지 마라.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내가 그 머나먼 세월 동안 너희들이 사막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고난받는 이유를 아느냐? 여기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그걸 알려 함이라.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낮춰보셨다는 겁니다. 생활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낮춰도 보십니다. 물질이 완전히 바닥이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몸도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빨리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한없이 낮추셔서 시험을 하시는데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너 마음이 어떠한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그래도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 너 그래도 짜증나지 않니? 너 원망하지 않냐? 너 불평 안 나오니? 너 싸우지 않냐? 네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명령,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지 하지 않는지를 내가 그걸 알게 하심이라. 그런데 결론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따라서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늘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성실한 신앙생활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서 불평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다니엘 6장 10절에 그런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씩 감사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은 그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성실성을 가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그렇게 신임하고 그렇게 맡겼던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무엇을 보았냐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신분에 비록 오늘 늙은 종처럼 하나님 나는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나는 관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나는 물질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저는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를 많이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는 오늘 본문 속에 늙은 종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이 사람이 신부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로 왔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찾기 전에 그리고 신부를 찾은 후에 신부를 만나서 이 사람이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이 사람은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그런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중간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에 리브가라는 처녀를 만나기 전에 주인이 가르쳐준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기도를 성경은 창세기 24장 15절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처녀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메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를 만나고 났을 때 바로 그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 처녀가 이제 따라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2절에 보게 되면 이 늙은 종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가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가장 귀하게 나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시고 겸손의 사람을 쓰십니다. 어느 정도 겸손했냐면 오늘 창세기 24장에는 신부를 찾아서 떠나갈 때부터 이 늙은 종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4장 34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 속에 대단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돕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 돕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신에 창세기 24장 전체에는 주인이란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24번을 주인 주인 주인만 높입니다. 전부 주인 이야기만 합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24장의 신부를 찾아서 이삭 신랑에게 정확하게 안내한 후에 성경은 더 이상 이 사람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우린 때때로 드러내기 대단히 좋아합니다. 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같은 지체인데도
한 손이 하는 걸 이쪽 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버리면 사람이 너무 인정받으면 하늘이 상급이 없습니다. 하늘 올라가서는 내가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다 칭찬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 것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도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이 사람은 1장 15절에도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모태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 이미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나님 구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6개월 먼저 예수님 앞에 태어날 때에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 내려보내신 목적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왔을 때에 많은 곳에 다니면서 세례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너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엘리야냐? 너 도대체 선지자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소리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소리는 모양이 없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소리는 순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로 남고 싶습니다. 나는 흔적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소리로서 이 일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봉사하실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버립니다. 때때로 왜 나를 몰라줍니까? 하다가 스스로 시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우리는 전부가 봉사의 자리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 광경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예배 광경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마다 이 예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강조합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사람 천사가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 날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절대 내 얼굴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얼굴 가리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야 됩니다. 발을 가리는 것은 뭘 말합니까? 회개와 겸손을 말합니다. 가장 더러운 자리입니다. 회개, 신앙,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두 날개를 날고 있는 것은 은퇴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날아갔듯이 은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렇게 손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는 처음 날아가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 사람은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메소포타미아로 왔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니브가 처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니브가 처녀를 만나서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니브가 처녀가 이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때 이 늙은 종이 하는 말이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안 먹겠습니다.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않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내가 말하고 그리고 식사를 주시면 먹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나는 신부 찾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피곤함도 자신의 시장함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인이 맡겨준 그 목적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집안 식구들과 대화를 하고 허락했을 때 비로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이 니브가가 따라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이 니부가 집안에서 식구들이 하는 말이 이제 가기 됐으니 열흘 동안만 머물다 가십시오. 쉬었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곤한데 다시 여행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이 늙은 종이 말하기를 나를 말류치 마소서. 나를 말류치 마소서. 나를 막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인이 기다리고 계시니 내가 빨리 가야 됩니다. 자신의 피곤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시장함도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십니까? 나는 우리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혼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는 말이 그가 그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리라. 내가 출발했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천사가 앞에서 미리 가고 있습니다. 천사가 왜 앞에 갑니까? 모든 것을 미리미리 다 이뤄놓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길에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기도하는 분에게는 천사가 와서 기도를 받아갑니다. 그 사건이 계시록 8장 5절 이하에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겸손한 사람 되시고 그리고 충성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맨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약대 10필과 주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가져갈 때 자신을 위해서 준 재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4장 22절에는 이 재물 가지고 은금 폐물을 신부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53절에는 신부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가족들에게 은금 폐물을 또 줍니다. 무슨 말합니까? 아브라함 주인이 이 종에게 은금 폐물 재물을 준 이유는 너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신부 찾는데 신부를 위해서 주고 그 가족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을 내게 주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전도하는 데 쓰기 원해요. 성교하기 위해서 쓰기 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늙은 종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이 돈을 내가 벌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건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대단히 오랜 옛날입니다. 이때는 사진 기술이 없습니다. 그림도 없습니다.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소개를 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신랑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보여줄 게 없어요. 환상을 보여주겠습니까? 꿈을 보여주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늙은 종은 말씀으로만 전했습니다. 신랑 소개를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말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모르면 천국 지옥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류 우주 역사 시작은 성경에서 마지막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장 성도 중에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이 어디 시대에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밖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와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가 한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세상 떠난 직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 천국에서 천사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천상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들으며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그리고 신분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다 쓰실 때까지 축복합니다.